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내일 대망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마이애미에선 타일러 히로, 카일 라우리, PJ 터커, 맥스 스트루스, 게이브 빈센트가, 보스턴에선 마커스 스마트, 로버트 윌리엄스가 퀘스처너블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풀 전력으로 맞붙으면 좋겠군요. 지미 버틀러가 6차전 맹활약 이후 인터뷰에서 드웨인 웨이드의 조언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웨이드는 그에게 네 무릎이 아작났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가서 너만의 역사를 써 라며 힘을 실어줬다고 하네요. 마이애미 구단이 벤치 규칙 위반으로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차전 때 스마트가 코너 3점을 던지는 상황에서 마키프 모리스가 사이드 라인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역시나 모리스. 자이언 윌리엄스는 뉴올리언즈와 5년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그 규모는 182밀리언 달러에서 195밀리언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며 만약 다음 시즌 올 NBA 팀에 들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즈 구단은 자이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단기로 큰 금액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5년 풀 개런티 계약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